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의 핵심은 차 씨의 과실 여부입니다. 역주행과 주행 속도 등 사망 사고를 초래한 원인에 차 씨의 잘못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차 씨는 지난 경찰 조사에서 직진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 즉 일방 통행로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차 씨가 역주행을 깨닫고 빨리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 씨는 여전히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감정을 통해 결함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급발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또 차 씨의 차량이 호텔을 빠져나온 뒤 점차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인도 방향으로 핸들을 얼마나 꺾었는지 등도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 씨가 경적을 울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소리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내일 차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의자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사고의 가해 차량에 최근 6년간 6번의 사고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 씨가 몬 차량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6번의 교통사고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8년 9월 첫 사고가 났고 이듬해인 2019년 2월에 한 차례, 2020년 1월에 두 차례, 1년 뒤인 2021년 11월과 12월 각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2022년 이후에는 사고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이후 차 씨의 차량 수리비는 약 580만 원으로 조회됐고 상대 차량 피해는 13회에 있었으며 수리비는 약 66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차 씨의 아내지만 부부가 이 차량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과거 6번의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문제로 어떤 사고가 났는지는 기록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 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해 40년가량 버스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2월 경기도 안산의 한 버스회사에 입사해 사고 전날까지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차 씨가 근무했던 버스회사 측은 차 씨를 무사고 경력자라고 말했고 차 씨 아내 또한 사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을 베테랑 운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27분쯤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 보행자 9명이 숨졌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차 씨는 그제 병상에서 처음 진행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했다며 급발진이 원인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소문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고 원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과수 조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차모 씨는 사고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갈비뼈 골절 등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간단한 진술은 가능하다는 의료진 판단이 나오자 사고 사흘 만인 오늘 오후 병실을 찾았습니다. 2시간가량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 씨 주장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승했던 아내가 한 설명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아내 김 씨는 병원에서 남편에게 왜 그렇게 역주행을 했냐고 물었는데 차 씨가 밟을수록 가속이 돼서라고 답했다고 전한 겁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건 같지만 구체적인 묘사가 다른 겁니다. 피해자가 급발진했다는 주장도 여전히 똑같이 있을까요? 혹시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경찰은 차 씨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신문보다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만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차 씨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 분석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D 스캐너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였고 사고 기록장치 EDR 조사도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차 씨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가 놓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자 조롱글 역시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게시글을 반복 유포 게시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